네 저는 국립원예특작과원 가수과 포도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도 재배생리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정성민이라고 합니다 뭐 세습 가신다고요 다음 주 그러면 실습 가기 전에 미리 좀 많이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일단은 저희 제가 듣기에 지금 포도 실제 재배하고 계신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신다고 들었고 나머지 분들은 포도밭은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설마 포도나무를 한 번도 못 보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내용은 그 마트에 가면 외국산 와인들이 많이 있는데 와인 품종별로 이렇게 다 이제 와인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볼수 있는 게 이제 캠베럴리 캠베럴리를 만든 와인 그런 조, 그 정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테이블 그레이프라고 해가지고 생식용 포도 품종하고 그리고 양조용 포도 품종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나마 요새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청수라는 포도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를 요새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저희는 농가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실제 그 청수 포도를 심고 있는 그 포장에 가서 이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로 와인을 소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청수라는 포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포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로 뭘 만들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 광명동굴에서 한번 행사를 개최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홍보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는 그 소비자분들이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뭐 테이블 그레이프 그리고 와인용 그레이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저도 여기 오게 됐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생식용 포도 품종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양조용 포도 품종도 육성을 하고 있다는 거. 왜 지금 우리가 뜬금없이 전 세계적으로 포도 품종이 한 8,000개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6,000개 정도가 와인용 포도 품종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또 육종을 하고 있냐? 그거 갖다가 심으면 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새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청수 품종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와인용 품종의 재배인데, 실제 외국에서는 와인용 포도 품종을 테이블 그레이프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뭐 굉장히 이쁘게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와인용 품, 품종을 만약에 재배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은 하겠는데 뭐 어쩔 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네, 뭐, 와인용 포도 품종이 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배가 되고 있는 포도 품종이 뭐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각 나라마다 특별한 이제 포도 품종들을 그걸로 이제 만들고 그거랑 또 주품종이랑 브랜딩을 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주로 이제 빨간 거는 카벤쇼빈용이고 청포도는 샤도네이 가지고 이제 주로 만드는데 뭐, 지역별로 또 이제 뭐 차이가 있죠. 근데 이렇게 주품종으로 와인용 포도품종이 재배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다 얘네들의 양조했을 때의 특성이 괜찮으니까, 무난하니까, 대충 양조해도 일정 정도 이상의 품질을 보장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심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런 포도품종을 좀 심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포도의 원산지인데요. 포도라는 장목이 처음에 어디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퍼졌냐. 흑해하고 카스피에 사이에 있는 이쪽 지역이 포도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 뭐, 저도 안 가봤고 잘 모르시잖아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막이에요. 사막. 여름에는 비한 방을 안 오고 가을하고 겨울철에만 비가 좀 내리고 이런 지역인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지역의 기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럽종 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고 있는 캠베럴리는 미국종 포도예요. 달라요. 거의 이제 자두하고 살구 정도의 차이, 그런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소금, 소금 같은데, 종이 틀려요. 네. 비티스 비니페라고, 우리나라에서 캠베럴리는 비티스 라브라스카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형제 정도 되는 이제 포도인데, 이쪽 지역, 이제 사막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진 유럽종 포도는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의 기후하고 유사한 곳에 가져다가 심었어요. 주로 이제 이쪽 그리스, 있는 친구들이 많이 이제 탄 거다가 그걸 로마 사람들이 가져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죠. 근데 이 퍼지게 된게다 이쪽 기후하고 유사한 기후를 찾아서 전파가 됐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쪽 기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연중 기온 차이가 겨울하고 여름하고 이 기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연중,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여름철에 비가 없어요. 비가 오더라도 겨울, 가을, 이때만 이제 온단 말이죠.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이제 비가 집중적으로 오고. 그래서 뭐 포도뿐만이 아니고 이 장마철에 지금 걸려있는 여러 가지 과수 작목들이 있는데 복숭아, 블루베리, 포도 이런 애들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고품질로 생산이 돼서 팔려야 되는 이런 운명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조건에서 재배가 되고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기후로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하면 안 돼요. 부적지예요. 여름철에 비가 와장창 쏟아지는 데서 왜 그걸 심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재배를 하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들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어찌 됐든 우리는 그걸 심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불량한 기후를 극복하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원산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은 이제 터키 쪽인데요 원산지랑 이제 가까운 그쪽이죠 처음에 이제 포도 재배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이제 수영인데, 뭐 수영이라고 할게 없어요. 그냥 나무 땅바닥에 지멋대로 자라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점점점으로 포도나무가 그냥 열 맞춰 심겨져 있고, 이런 식으로 땅바닥에 달라붙어서, 키키야 포도만 한 다섯 송이, 여섯 송이 매달려갖고, 바시락 말고뭐 관수시설 이런 것도 없죠. 말 그대로 이제 이슬만 먹고 자란 이제 포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배를 하는 이제 상황에서 점점 그러면 좀 이제 너무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얘를 좀 관리하기 편하게 조금 높여보자. 관수시설도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이제 높이가 점점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나무의 형태를 이제 띄기 시작하다가 근데 이제 포도라는 작목이 유인을 해줘야만 굉장히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그냥 유인을 안 하고 키우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런 형태의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농가에서도 뭐다 저기 하, 하지만 유인을 제때제때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만 쭉 곱게 길게 잘 생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의 형태를 띠고 이게 뭐또 이제 밀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먹는 생식용 테이블 그레이프 수형인데 테이블 그레이프에 가면은 이제 뭐 양쪽으로 Y자로 이제 벌려서 조금 더 재배가 편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이런 수형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뭐최후창기에 포도라는 장목을 이제 키워서 이제 생산하는 단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가 뭐 센서를 달아서 이게 얼마만큼 무거워지면은 내 밭에 생산량이 얼만큼 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도 이제 자동으로 저기를 하고 그리고 수영이 여름철에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내가 관수량을 조절하는 대로 포도나무의 생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 땅 속에 있는 양분이 나무한테 흡수가 돼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무가 굉장히 왕성하게 무성하게 자라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외부 로부터 이제 비가 한 방울도 오질 않으니까 얘 예, 생육기 동안에 관수 이 호스를 수도꼭지를 트느냐 안 트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생장을 크게 작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윗방향으로 포도나무를 전부, 나뭇가지를 붙잡아 멸 수가 있는 거고,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식의 기계가 돌아다니면서 관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그, 이쪽 원산지하고 유사한 그 기후를 찾아서 포도나무가 전파가 됐는데, 유럽종 포도의 얘기입니다, 지금. 유럽 정 포도가 심겨져 있는 지역도 보면은 유럽의 기후와 유사한 지역을 쫓아서 심어졌어요. 아프리카에다가 한번 심어볼까? 심어봤겠죠. 다 죽었어요. 기후 안 맞으니까. 이쪽 기후하고 유사한 곳에서만 남아서 지금도 이쪽 지역 다 이제 와인용 포도 생산의 중심지고. 많이 생산이 되는 지역이죠 그 얘기는 기후에 맞는 데 가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유럽종 포도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인위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유럽종 포도는 우리나라도 온도만 놓고 보면 포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 너무 추워요 유럽종 포도는 그 기온차가 얼마 안 되는 곳에서 크던 애들이고, 그리고 여름에 비를 안 맞아 본 그런 포도들이에요. 근데 그런 포도가 우리나라에서 돌아와서 심겨지게 되면 겨울철엔 얼어 죽고, 여름엔 병 때문에 다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또 겨울에 얼어 죽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2004년도에 지금 우리 수입 포도 많이 드시잖아요. 수입 포도 중에 레드 글러브하고 플레임 시들레스가 있는데 레드 글러브는 마트에 가면은 수입 거봉이라고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빨갛고 씨가 있는 알좀 크고요. 플레임 시들레스는 씨가 없고 빨간색 포도. 걔가 이제 플레임 시들레스인데 대표적인 유럽종 포도입니다. 양조용은 아니고 이제 테이블 그래프라고 해서 먹는 이제 포도인데 얘네들을 우리나라에 노지하고 비가림에 그리고 재배 형태는 지금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주에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대로 이제 재배를 했어요. 뭐 다른 일체의 어떤 뭐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심어놓고 열간으로 이렇게 심어놓고 그 조사를 해보면 레드글러브나 플레임시들레스는 그냥 나무 자체가 30%가 30 그냥 죽어 나가요. 이년도에 18%가 죽어 나가고 신초 바라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많이 포도 이제 싹 나왔잖아요. 새순. 그게 얼만큼 나오냐. 죽은 거 중에 이제 나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한반 정도만 발라가 돼요. 비가림은 그 비를 막아 주니까 노지보다는 좀 낫긴 한데 얘도 한3 7만 이제 발아를 하고 로지 같은 거 예, 플레임 시들레스 같은 거우도뭐3 1밖에 발아율이 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과실이 없어요. 빈가지만 화장창 나오는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는 발아가 이제 파랗게 새싹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올해 이 밭에서 얼마를 딸수 있을까? 참 꿈에 부풀어서 뭐또 사고 뭐또 사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달려 있는 게 없어요. 포도가. 죽일 수도 없고 <laughs> 내년을 기억하면서 1년 그냥 묵혀야죠. 마찬가지로 플레임시들레스도 뭐한20% 정도만 그 신초당그한그 그 가지당 포도가 보통 두개 달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달리는 애들은 하나 건너뛰고 또 세네 개마이케시도 달려요. 근데 보통 이제 두 개씩 단다고 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거 다 합쳐도 하나라도 달린 애들이 20%밖에 안된 그런 상황이고, NBA는 지금 영천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0월달에 머루포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영천에서 나오는 스카만포도. 걔는 우리나라에 좀 적응이 되입니다 걔도 유럽종 포도에 피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일본에서 육종을 한 품, 품종이기 때문에 일본 기후에 맞아요. 근데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에서 육종한 포도 품종이 우리나라 기후에 잘 맞습니다. 비슷해요. 그쪽이나 우리나. 그래서 이 NBA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영천에서도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죽는 나무도 없고, 다 신초당 과실 자각자각 다 물고 나오고, 그런 식의 이제 상황이 돼서, 이 유럽종 포도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심는 거는 안 된다. 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어야 된다면 최소한 비가림, 비가림 해야 된다.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은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국에 도, 독일에 보면은 뭐 경사면에 막뭐 레펠 타고 다니면서 뭐 포도나무도 하고 그런데왜 우리나라 그렇게 안 하냐. 우리나라 그렇게 심었다가다 죽어요. 당연히 데 그럼 왜, 이거 왜, 이거 안 하면은 이걸 하면은 기계화를 할 수가 없지 않냐. 이걸 안 하면 죽는데요. 이런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마주항에서 그 유럽정 포도를 심었잖아요. 노지상태에서 키웠어요. 그나마 경산 그쪽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수량이 적게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쫓아가서 그 지역에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실제 망한 이유는 포도주 수입 자유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좁은 거긴 한데 실제 우리나라 다른 그 옆에 있는 다른 생식용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에 비해서 수확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봉 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을 했던 건데 아무 약재 처리를 안 했어요. 그냥 냅뒀어요. 발화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제가 다른 농약 시험을 하느라고 대적으로 쓰려고 이제 아무런 약재 처리 안한게 이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뭐,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잎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연도에 뭐 수확 못 하는 건 당연하고, 이게 나무가 죽어요. 그냥. 이런 나무는 100% 갑니다. 그냥 죽어요. 근데 거봉은 그나마도 우리나라 기후에 얼맞게 개량이 되네요. 일본에서 육종이 돼서 이제 들어온 애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기후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포도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노지 상태에서 약제병제를 안 하면 노균병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잎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변농사 짓기에 가장 최적의 기후 조건을 타고났습니다. 변농사 짓기에는 정말 좋은 최적의 이제 입지 조건인데 그에 비해서 다른 작목들을 키우는 데는 너무 이제 힘든 부분이 많아요. 아까 이제 비가림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캔베럴리인데요. 비가림 시설을 하고 안 하고, 고차입니다. 그한 대에는 수확기가 됐을 때 잎이 붙어 있죠. 이첫 번째 봉지하고 두 번째 봉지가 포도, 신초로 보면은 이제 3단, 4단에 포도가 달려요. 3단, 4단까지 잎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3단, 4단, 5단, 6단, 7단 이 정도에서나 이제 붙어 있어요. 잎이. 얘네들은 그동안 다 떨어지고, 병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당분을 만들어서 포도에 갖다 주는 애들이 잎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익을 수가 없잖아요 얘를 익히려고 그냥 달아 놔야 됩니다 평상시에 8월 말이면 수확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 상황이 되면 은 10월달까지 가도 익을 들 말똥 됩니다 근데 시, 나는 무조건 익혀서 나는 출하를 해야 되겠다 10월달까지 기다렸어요 뭐 어찌 됐든 출하를 했어요 그러면 10월 달부터 11월, 그한 달, 한 달도 안될 거예요. 11월, 10월 한 15일 중순 넘어가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낙엽이 됩니다. 포도. 저장량분이 없잖아요. 굶어요. 겨울에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림은 반드시 이제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나라에 비를 막기 위해서 비를 막는다는 거는 잎에 병이 안 생기게 하는 물리적인 방어막이에요. 그래서 비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봉지는, 뭐, 포도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포도 봉지 안 씌우고 노지에서 그냥 키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수확은 할수 있어요. 개 중에 몇개 수확할 거예요. 근데 수확량이 그만큼 이제 받쳐주지가 않겠죠. 일단, 비를 맞기 시작하면, 탄저병은 빗물로 이제 전염, 전염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하나만 탄저병이 걸려도, 나머지 과실이 싹, 같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못쓰게 되는 반면에, 봉지 안 씌우고, 뭐, 그냥 놔두면, 아, 봉지, 얘는 봉지를 씌우고, 뭐, 이제 노지 상태에서 두면, 뭐, 이파리 다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어쨌든, 과실은 멀쩡해요. 그래서 포도 봉지는 과실을 병이 안 나게 하는 거고 비가림은 잎이 병이 안 나게 하는 그 역할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봉지를 씌우는 이유가 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노지에서도 되죠 캔베럴리 노지에서도 지금 합니다 하긴 하는데 다 이제 봉지 씌워서 이제 재배를 하시고 그럼 왜 캔베럴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크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 포도는 누가 그 포도를 유통을 시키냐 하면 그 유통업자의 선택이에요 개보다 더 맛있는 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생산이 돼서 유통이 되는 건 유통업자가 유통하기 편해서 그래요. 어떤 점이 있냐면 걔네들은 저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장용이 좋아요. 탈립도 안 돼요. 과실 과경은 다 말라비틀어져도 포도알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창고에다 집어넣어 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그 가격을 봐가면서 출하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입포도 같은 경우는 수입업자에 의해서 선택이 된 품종이에요. 수입업자들이 너 이거 심어. 우리가 사줄게.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된 애들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캐메럴리는 재배하는 사람이 쉬운 포도 품종이에요. 여름철에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포도 잘 달리고 전정 그냥 이렇게 막 잘라놔도 잘 자라고 노지 상태에 놔둔다 하더라도 병이 저거요. 갈색무늬병만 방지하면 돼요. 개만 잡으면 항상 많은 수확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시고 먹어가네. 어쨌든 그게 선택이 됐어요. 가장 쉬운 포도 품종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도 상황은 재배하는 사람에 의해서 포도 품종이 지금 선택이 돼 있고 수입 포도 같은 경우는 유통업자의 선택에 의해서 포도 품종이 선택이 돼 있습니다. 소비자는 없어요. 일단,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직접 거기 가셔야 돼, 농가에. 하우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여러 유럽종 포도 심는 농가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직접 이제 사드셔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여름철에 비가 많기 때문에 비가림을 안 하고 유럽, 유럽종 포도처럼 이렇게 신초를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막 도장을 합니다. 왕성하게 무슨 덤불처럼 막 그냥 막 자라요. 비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속에 비료라도 안 넣으면 다행인데 비료는 엄청 집어넣고 비가 오니까 비물에 녹아서 비료 성분이 들어가서 나무에 흡수가 되고 그걸 빨아 먹어서 엄청나게 막 커나가고. 근데 나무가 자기만 크면은 열매가 줄 수가 없어요. 자기만 크게 놔두면 안 돼요. 전정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자기만 크게 놔두면 열매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정도 하고 이렇게 도장에서 올라가는 애들 막그 사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추 달아서 옆으로 막 이렇게 눕히잖아요. 위쪽 방향으로 못자라게 하는 게 가장 큰그 숙제라고 볼수 있어요. 전정도 하지만 옆으로 눕혀서 얘 잘못 자라게 그렇게 해줘야만 열매가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포도 품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럽종 포도 품종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포도가 계속 육종이 되왔고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 비티스 비 비니페라라고 하는 유럽종 포도의 풀 안에서 계속적으로 교배가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질이 다 그쪽 기후에 알맞는 포도 품종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양조용이건 아니면 생식용 포도 품종이건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으면 일단 내한성이 우리나라 겨울에 얼어 죽지 말아야 되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잘 자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초 하나당 무조건 과실 두 개씩 물고 나와줘야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캔베롤리라는 포도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개보다 뭐 얘는 하나밖에 안 달려? 그럼 아잇, 잘라. 개만큼은 나와야 돼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유럽 종 포도의 그 특징이 신초당 과실 하나씩 안 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특징이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짧게 전정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이게 나무의 그 결과 습성도 약간 다른데요. 우리 이제 국내산 포도 많이 볼수 있는 캔베럴리 거봉 NBA인데 이 캔베럴리 잎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제 미국종 포도의 이제 이파리 모양이고 유럽종 포도로 갈수록 이렇게 막 이빨처럼 이렇게 돼 있고 잎도 얇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에가 이빨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잎이 오각형으로 가요. 여기 지금 얘가 더 튀어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얘는 조금 이제 많이 개량된 형태예요, 거봉은. 캐메롤리는 그냥 새꼭지 정도만 보이죠. 유럽 종의 흉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잎이 오각형을 띄고 이빨, 이빨 모양으로 변하면서 과실이 탈립이 안되고 아삭아삭해지고 껍질채 먹는 그런 형태가 되고 껍질 분리가 잘 안되고 저장성이 좋아지고 그런 특징으로 갑니다 유럽종에 피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럼 일단 최소한 우리나라 겨울을 버텨야 되고 그리고 비도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환경에서도 병이 좀 없어야 되는 그런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종 포도에다가 유럽종 포도를 교배를 해서 유럽종의 좋은 형질만 끌어다가 캠베롤리아 비슷하게 그런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육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제 청수가 처음 이제 나오고 청수가 되게 오래된 품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93년도에 나왔다는 얘기는 최소한 12년 전에 교배가 이루어져서 그것도 빠른 게 12년이고 거의 뭐 왜냐하면 이제 3년 3년 동안 포장해 놓고 상태를 보고 괜찮으면 그런 애들 뽑아서 또 3년 동안 2차 시험을 한 다음에 거기서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지역별로 뿌려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기본 9년인데 그것도 미심쩍으면은 한해더 걸러야 돼요. 어떤 해가 굉장히 더워서 제 특성이 안 나왔다 하면 다시 또 1년 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가도 12년이 걸리는 상황이라서 이미 80년대 초부터 육종을 시작됐고 처음 나온 이제 포도 품종이 청수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 품종이 나왔고 지금 현재 농가들에서 뭐 이제 많이 심겨지고 있는 포도 품종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죠. 농가들이 이제 관심 이 있지 뭐 저희는 맛 좋고 싸고 뭐 그러면 좋잖아요. 뭐, 뭐가 됐던.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는 캔벨이딱 이제 67% 정도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옛날에 이제 80%까지 갔었어요. 다캔벨이고 어쩌다가 이제 거봉 그런 식으로 됐는데 까맣고 작으면 캔벨 까맣고 크면 거봉. 이제 5월 달에 조그맣고 뭐씨 없는 거 됐나고요. 그 정도만 이제 구분하지, 그 외에는 관심 없어요. 이름도 알 필요 없고, 그냥 맛있는 포도. 뭐, 그 이상의 포도가 생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농가에도 이렇게 막 이제 보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많이 퍼지진 않았어요. 물론 다 맛도 좋고, 뭐, 그런, 다 품질도 좋고, 그렇긴 한데, 뭐, 결정적으로 재배상에 뭐, 조금이라도 캠벨보다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가차 없이 뽑아냅니다. 캠벨보다 쉬운 품종은 참 없는 것 같은데 개만큼 재배가 쉬운 애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뭐 이런 품종이 다 있어 하면서 잘라버리고 다시 또 다른 거 심고 결국에 캠벨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스위퍼드 품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캠벨리 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한다는 게 특별히 가격이 많이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에 의해서 품종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지금 생각들이 많고 그래서 일부 일본산 포도 품종들이 들어와서 재배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는 양조용하고 좀 이제 벗어나는 거긴 한데 저희도 많은 포도 품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홍주무액이라고 씨 없는 포도가 나왔거든요. 씨 없는 포도를 이제 보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수 품종인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광명 동굴 쪽에서 이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청수 품종을 홍보할 기회가 생겨서 언론 상에 는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농자가 붙으면 언론사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 자체를 안 가지고 메이저 언론사가 오늘 뭐 어렵게 이제 와봐야 이제 YTN, 연합뉴스 뭐 이런 데서 이제 오, 오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좀 많이 없어져 가지고 이게 산업화가 돼서 식품 산업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게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농가 수준에 이제 머들, 머물러 있다 보니까 좀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농가들 대상으로만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하고 소믈리에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배는 65년도에 됐어요. 근데 교배가 된 이후에 그냥 나무만 살아 있다가 이때도 뭐 이때 당시에는 과수라는 것 자체를 한다는 게 굉장히 막 어려운 시절이고, 주로 한다 하더라도 사과배 위주였고, 포도는 뭐 거의 뭐 그냥 양념으로 있는 식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이 시대에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교배는 일찍 이루어졌는데, 실제 평가가 이루어진 건 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졌고, 실제 뽑은 거는 1993년도에 S9110이라는 얘도 이제 양조용으로 쓰는 이제 포도 품종인데 힘로드 시들레스는 이제 그 생식용의 테이블 그레이프 포도입니다. 둘다 청색이에요. 청색끼리 이제 교배를 했습니다. 뭐 외국 포도 품종이 그렇듯 늘 그렇듯 굉장히 복잡한 가계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톰슨 있네요 톰슨 우리 그 수입 포도 씨 없는 큰 수입 그 포도 톰슨 톰슨하고 온타리오하고 온타리오라는 포도 품종이 굉장히 병저항성이 뛰어난 포도거든요 병저항성을 생각해서 한번 넣어주고 얘는 맛있는 포도니까 맛있는 거하고 병저항성을 어떻게 한번 짬뽕을 시키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힘로드가 나왔고 힘로드가 나온 거에 얘는 이제 S3G는 제가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3 g 예요 어떤 연구소에서 계속 5,455번, 4,938번하고 5,455번을 교배해서 9,110번이 ,110, 나왔어요. S9110이라고 부르는데, 얘하고 이제 얘를 교배를 해서 처음의 목적은 테이블 그래프였어요. 그냥 먹는 포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힘노드의 향이 좀 괜찮거든요. S91로 가고 힘노도하고 이제 교별해서 청소가 나왔는데 일단 뭐 우리가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샤도네이가 샤도네이를 왜 이제 경쟁 상대로 삼고 있냐 하면은 청소가 향이 좋은데요 청포도 중에 향이 좋은 포도 품종이 이 샤도네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저희는 이제 경쟁 상대로 삼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양조용 포도는 클 필요가 없어요 과립이 크면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탄닌 함량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커봐야 종자의 부피가 작기 때문에 잘 짜자라고 종자 많이 들어있고 이러면 양조 적성이 좋아요 뭐 좋다고들 얘기해요 그게 유리해요 그래서 저희가 양조용 포도를 육성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뭐 과실 크기는 뭐클 필요가 없고 과립 자체가 작으면서 씨가 많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과피색이 굉장히 진한 거 적포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육종을 하는데, 얘도 보면 은 굉장히 알이 잘고 1.9g인데 캔베롤리가 5.5g이에요. 우리 캔베롤리가 근데 그에 비해서 거의 반도 안 되는 짜잘한 포도알에 잘 익으면 안에 씨가 이렇게 보여요. 투명하게 청수는 처음에 이제 생식용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알 사이즈도 좀... 어느 정도 되고, 과실 사이즈도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각각의 얘가 엄마고, 얘가 아빠고, 나온 애가 청수. 요겁니다. 샤도네이하고 이제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생긴 거는 힙노드 쪽을 많이 닮았어요. 왜냐면 이제 요 모양이 얘는 약간 이제 타원형 비슷한데 청수는 동글동글하고 힌노드 아빠의 아빠의 특징을 좀 많이 닮았네요 아빠 쪽에 많이 닮았고 그리고 향도 좀 많은 부분이 이쪽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수 품종이 나왔는데 이 청수 품종이 그동안 이제 생식용으로 이제 보급이 많이 됐다가 청포도에좀 한계가 있어요 주 시장은 까만 거거든요. 까만 거가 많이 찾고 청포도는 여름에 청량감 비슷하게 산도가 높은 걸로 먹습니다. 이게 와인도 그렇잖아요. 근데 테이블 그래프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가 좀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양조를 해봤어요. 양조를 해봤는데 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얘는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육성이 된 애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딜 갔다가 심어놔도 절대 안 죽어요. 겨울철을 그냥 노지에다 심어놔도 안 죽습니다. 챔베럴리 심는 데는다 재배가 돼요. 그리고 아까 유럽 정포도 말씀드렸듯이 신초 하나에 그세 가지 하나에 과실이 반드시 달려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세 개, 네 개씩 달려요. 그 없애는 게 일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챔비롤리는두개 정도 달리고, 위에 자라면 이제 하나 더 달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제거하고서 두 개씩 이제 달아놓는 식으로 제, 관리를 하는데, 얘는 굉장히 풍산성입니다. 더 많이 생겨요. 다 달면 안 되죠. 다 달면 못 익히니까. 물론 이제 정리는 해야 되는데, 빈가지가 이제 없고, 꽃돌이 형상도 꽃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꽃이 피면 다 수정이 돼가지고, 포도 알이 돼야 되는데, 포도 알이 안 되고, 다 이제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에 포도 알이 막한 다섯 개 달려있는, 그것도 이쁘게 한 군데 에 뭉쳐서 다섯 개 달려있으면, 그거라도 잘라서 파는데, 듬성듬성 이제 다섯 개 달려있으면 아예 팔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재배적인 특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캠베럴리 키우듯이 그냥 키우면 돼요. 그래서 이 포도 품종을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어느 시기에 양조를 하면 되냐? 뭐이 포도알이 포도씨가 완전하게 성숙이 되면 그 이후에 포도 가립이 경도가 좀 이제 물러지면서 당분이 차기 시작합니다. 포도알이 굉장히 딱딱하다가 포도씨가 딱 만들어진 동시에 포도알이 물렁물렁해지면서 그 안에 이제 당분이 이제 차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부터 저희가 뭐 일주일 단위로 따가지고, 물론 이렇게 노랗게 되면은 색깔은 굉장히 좋아요. 색깔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인 그 양조적인 적성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 지금 뭐 여기는 결과만 일단 해놨는데 청수에 있어서 가장 좋은 향을 느낄 수가 있는 그 당도 17브릭스 그리고 산도는 0.7. 산도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화이트와인에서는 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산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 원재료의 산도가 너무 막 낮은 거를 해가서 담으면 거기다 인위적으로 뭐 산을 첨가할 수도 있는데 사실 원료의 이 저기 퀄리티가 끝까지 갑니다. 양조에서 뭐 물론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어요. 산을 늘리거나 산을 없애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인위적인 조작 자체가 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조적인 적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원료의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제 브릭스 0.7인데 그러면 이 포도 양조할 때 당도가 떨어지지 않냐? 떨어집니다. 23브릭스 이상 올라가야, 당, 설탕을 안 집어넣고, 이제, 양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샤도네이가 됐던, 리슬링이 됐던, 뭐, 까비네 쇼비뇽이 됐던, 키워도, 23브릭스 이상 안 나와요. 10월달, 11월달, 눈오기 전까지 달아나도안 나옵니다. 일사량 자체가 달라요. 이쪽 아까 그, 그 사막 지역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받는 일사량하고 우리나라 요새 특히 더한데 장마가 비가 오고 좀 쨍해야 되는데 한달 내내 그냥 흐려요. 비 한번 왔다가 흐리고 계속 또 흐리다가 비가 올듯 말듯 하다가 안 오고 내일 또 잠깐 왔다가 다시 또 흐리고 그렇게 되면 포도가 햇빛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당분이 차지를 않아요. 그나마 바짝 가을철에 장마다 끝나고 온도가 막 상승하면서 햇빛 쨍쨍 찔 때, 그때 이제 바짝 일해가지고 당분을 이제 채우기 시작하는데 겨울이 올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과실에다가 그렇게 신경을 쓰다가 나무가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맥시멈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은 나무한테도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당을 안 하고 그냥 딴 거를 갖다가 그냥 발로만 밟아서 항아리에 집어넣으면 은 와인이 되는 그런 품종은 없다고 봐야 돼요 설탕 가당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한 가지 이제 MBA 같은 경우는 22 브릭스 23 브릭스까지 가요 가는데 아슬아슬해요. NBA 포도 자체가 만생종이에요. 10월달에나 돼서야 그때 뭐 20브릭스 정도 돼서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하는데 걔네들을 22브릭스, 23브릭스까지 가다가 보면 나무의 생존하고 과실 품질하고를 잘 이걸 해야 돼요. 매년 영천에서 NBA 얼어 죽는 이유가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생종으로 가면 갈수록 품질이 좋아요. 과실 품질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햇빛을 그만큼 많이 보잖아요. 조생종은 품질 별로 안 좋아요. 만생종으로 가야 좋은 겁니다. 근데 만생종인 애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에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양분을 나눠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욕심내서 나는 설탕 안 넣고 항상 담아볼 거야. 그렇게 할 거야. 해서 하다 보면 착과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뭐 2톤 딸 거를 1톤만 따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당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다른 분들은 설탕 넣으면은 설탕에 뭐그 기운이 뭐가 있다. 뭐 향이 달라진다. 말씀하시는데 일단 문언상으로는 설탕은 완벽하게 알코올로 분해가 됩니다. 알콜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뭐 글쎄 맞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뭐 양조 전문가 아니니까 뭐 설탕을 안 쓰,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는뭐 넘어가고요 뭐왜 그러면 아까 그0.17 그 브릭스에 0.7%가 나왔냐 뭐 그런 얘기고 뭐 그러면 내 밭에 300평에 얼마만큼 달아놔야 가장 좋은 품질이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냐. 청수 포도 품종이 저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한 1.7톤. 그 정도 수준이 적당하겠다. 이거를 캠베롤리가 지금 저희가 2톤 정도 보거든요. 300평에. 있던 정도 보는데, 캔베럴리 보다는 약간 들다는 식으로 가야만, 그, 좋은 품질을, 좋은 품질의 이제 와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포도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그러면 우리가 설탕을 못 넣으면 외국 애들 아이스와인 만드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포도를 얼렸다가 살짝 새트처럼 만들어서 짤순이에 집어넣어서 돌리면 얼음만 남고 그 약간 녹은 애들은 당분하고 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 그, 당도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한 27브릭스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2 7브릭스를 갖다가 담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잔당도 조금 이제 남으면서 잔당이 발효가 되면서 스파클링이 되면서 좋은 이제 와인이 되는데. <laughs>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뭐 특허 출원을 하고 실제 농, 그 와이너리에도 저기 기술이전을 하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만든 방법이 있고 국세청에서는 술을 담근 다음에 그걸 올려가지고 남은 것만 가지고 양조를 도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거는 포도즙을 올려요 포도즙을 올려서 얼음만 동동 뜬거 빼내고 나머지만 가지고 술을 담그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리는 같은 게 아이스와인이잖아요 남은 상태에서 얼어 있는 거를 똑같습니다 얼어 있는 포도 얼로 밟아서 얼음만 빼내고 이제 담근다원 올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포도품종도 다 가당 안 하고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뭐 설탕을 나는 안 넣고 가야 되겠다 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다 저희가 뭐 홍보는 했는데 2014년도에도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리 연구소에 누가 오겠, 오겠냐라는 생각이 이제 불현듯 스치는데 어쨌든 저희가 뭐 소믈리에 분들 초청을 해서 이제 뭐 청수 같은 청수 품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차례 테스트를 거쳤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아까 그 아이스 와인 만든 걸 갖고도 이제 평가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들 그때마다 좋은 평가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자신감을 얻었죠. 저희가 지금 어뭐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고요. 리슬링, 모스카토, 스위트하고 샤도네이, 드라이한 거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수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가장 뭐 블라인드니까 좋은 평가를 얻었고. 근데 뭐 이게 여기서만 끝인 게 아니고. 몇 차례, 뭐, 사람도 바꿔가면서 또 하고, 이제, 한 결과, 저희가 자신감을 얻어서, 지금, 우수한 와인으로, 얘는 되겠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와인으로, 어, 저기를 해도 되겠다. 그리고, 재배 방법이 까탈스럽지 않다. 지금 현재 캠벨럴리밭 나무 뽑아내고, 그대로 청소 들어가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개의 포도 품종을 더 만들었는데 일단 두누리라는 품종이 있고요. 나르샤라는 품종이 있는데 나르샤는 머루하고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두누리는 캔베럴리하고 좀 이제 비슷한데 향이 좀 달라요. 지금 캔베럴리 향에서 좀 벗어나 보자. 얘도 캔베럴리처럼 재배하기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캔베럴리 뽑아내고 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왜, 왜냐하면 그런 형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와인용 포도 품종은 우리가 캔베럴리처럼 알속기 하면 안 돼요. 인건비가 안 나와요. 알속기 안 하고 그냥 냅둬야 돼요. 지가 알아서 달리는 대로 냅둬야 되고 최소한의 관리 노력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캔베럴리처럼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또 누리하고 나르샤 이두 품종은 뭐 재배는 이제 괜찮은데 양조했을 때그 특징이 뭐 물론 소믈리에들이 이제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이 있네 이 정도 이제 수준인 것 같고 실제 양조해서 마셔보면 외국산 와인하고 아직 저기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육종된 포도 품종들이 탄닌 함량이 낮아요 전반적으로 낮아요 탄닌 함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루하고 이제 블렌딩을 해서 탄닌 함량을 좀 보강하는 식으로 가는데 지금 뭐 일단 양조용으로는 두 가지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르샤는 아직 그 소믈리에들한테 제대로된 아직 평가가 안 됐고 품종 뽑을 때 이제 테스트한 것밖에는 아직 테스트된 게 없고 본격적으로 이제 양조를 해서 테스트를 할 생각이고 두누리 같은 경우는 뭐 그렇네 뭐 괜찮네 요 정도까지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신을 못 갖고 있고 뭐뭐 뭐 계속 테스트는 계속 될 겁니다 어찌됐든 재배하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을 많이 뺄 수는 없고 양조품종의 재배인데 이제 재배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포도밭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울타리식의 수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나무의 크는 나무의 크기 그리고 자라는 것을 관수량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육기도, 생육기 중에 관수량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형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가림이 꼭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외국에서는 관수량에 따라서 이제, 그, 나무 모양 아니면 크는 걸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형이 가능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포도가 이쪽에 달리거든요. 하나만 있으니까 수량을 좀더 늘려야 되겠다. 그럼 두개를 만들고,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아니면 이거 자체를 두 줄로 만들고, 아니면 이거 붙잡아 먹기 힘들면 그냥 지 스스로 처지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건, 네. 어찌 됐든 지금 그 덕식하고 지금 우리 울타리식이 있는데 우리 캔베럴리 키우도시 Y 자로 지금 뭐 옆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울타리식이라고 울타리식이 약간 변형된 형태고 울타리식이고 천안 안성 지역의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양옆으로 보이는 등나무처럼 돼 있는 그게 이제 덕식 수형입니다. 두 가지가 이제 가능해요. 두 가지가 가능한데. Y자로 가는 거는 그게 전정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수형이 이제 바뀝니다. 울타리식으로 가는 그 Y자 계량일자형 수형은 단초전정이라고 해서 새로 이 자라난 신초를 눈두 개만 놔두고 잘라요. 그래서 캐메롤리밭 겨울철에 가시면 다 짧게 몽당몽당몽당 이렇게 다 연필을 꽂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전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덕식으로 하는 거는 전년도에 나온 신초를 길게 잘라요. 눈이 한6 개에서 8개 정도 나두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야만 그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에 나온 새 가지에서 과실이 달립니다. 근런데 캠벨리, 아, 거봉 같은 애들, 아, 그 유럽 종 포도 품종들을 캠럴리처럼 전정을 해놓으면 발화가 아예 안 되거나 발아가 되더라도 과실이 없는 애들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유럽 종 포도 품종들은 길게 전정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 길게 나온 애들을 효과적으로 잘 분산을 시켜놔야 이, 이 광을 잘 보기 때문에 이 위에다 다 널어놓은 거예요. 더 일단은 뭐 우리 캠벨 아시겠죠? 장초 전쟁의 개념이 그러니까 요 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끝에 있는 요끝끝머리만 쓰는데 요 쓰는 부분을 굉장히 길게 놔두는 겁니다. 요게 이제 장초전정이라는 거고 얘가 단초전정이라는 건데 보면 이런 식이죠. 지금 캠벨 캠벨이 이제 얘는 이제 계량열자형이고 밑에 이제 화성이나 조금 오래된 포도밭 가면은 무릎하게 이제 있는 애들이 있어요. 포도막 이렇게 있어갖고. 쭈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포도 따는 그런 데가 이제 웨이크만식이고, 이두 가지 이제 수형이 있는데,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게 전정하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쓰고, 뭐 이거를 아예 덕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아까 그 덕식에 올렸다는 그 천안 안성에, 그것, 그거는 이런 식으로 길게 놔둬요. 길게 놔둬서 새로 가지를 한3개 정도 받아요. 여기 또 잎이 막 잔뜩 달리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송이가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알솟기 해야 되고, 쫓아다니면서 봉지 씌워야 되고, 그것도 천장을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이 천장을 쳐다보면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천안 안성에서는 그유럽정 포도, 피가 좀 많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거봉이 얼어 죽을까봐 겨울이면 또 묻어요. 얘를 또다 끄집어 내려서 둘둘둘 말아서 미이라처럼 만들어서 땅속에 묻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캐내서 얘를 또 이렇게 막 널어놓고 다시 또 키우다가 다시 또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돈이 되니까요. 거봉이 비싸잖아요. 캔벨보다 돈이 되니까 그 고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지금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까 이제 유럽종 포도 품종을 이런 식으로 재배하면 빈 가지만 잔뜩 나오고 과실이 안 달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까 장수전전처럼있긴 하야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과실이 없는 애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애들이 과실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주면 유럽 종 포도 품종도 지금의 비가림 하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가 이제 비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더 받아서 이쪽에다가 과실을 달아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면 유럽 종 포도도 키울 수가 있는데 실제 이거는 저희 여기 수원에 포장이 있을 때리슬링이라든지 그 S910, 뭐 샤도네이 이런 애들이 캔벨처럼 다 싹둑싹둑 잘라 놓으면 과실이 하나도 안 달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키웠습니다. 키워가지고 이제 이제 과일씨를 따서 이제 양조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을 따르면 지금 비가림하에서도 양조용 포도 품종 뭐 유럽 종 포도 품종을 키울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겨울철에 이제 전정했을 때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매년 새로 갱신을 하는 거죠. 새로 키워서 눕히고, 새로 키워서 눕히고, 이 일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청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손이 덜 가면서 수확량도 확보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덜 드리고, 키울 수가 있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 스스로 그냥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서 이렇게 유인하고 하지 말고, 그냥 지 무게대로 처지게, 그리고 이 과실하고 잎이 너무 이제 겹치게 되면 과실 부분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외국 애들처럼 과실이 있는 부분을 잎을 따주면 햇빛도 잘 보고 통풍이 잘 되니까 병도 덜 걸리고 그래서 외국 애들처럼 잎을 따주는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뉴욕 그 과수 시험장에서 그 뉴욕 주의 제네바라는 곳에 있는데 그거, 그곳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제네바 더블 커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밑으로 처지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3년 동안 시험을 해서 이론상으로 보면은 주지가 두 개가 있으니까 수확량도 두 배가 돼야 되는데 두 배까지는 힘들고 왜냐하면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다 겹쳐요. 겹쳐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과실품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좀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일단은 1.7배 정도 뭐1.5 정도는 이제 수확량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과실품질은 그대로 이제 가면서요. 그래서 비가림 하에서 아까 보셨듯이 이런 방식을 가든지 아니면 수확량을 좀더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유인을 해서 간다든지 하면은 수확 뭐 생산량도 확보를 하면서 최대한 손이 덜 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식의 기계화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laughs> 저희 지금 희망 사항이고 저희 밭에서 지금 인재 저렇게 유인을 해놨으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 이전을 했거든요. 아마 수원에 계속 있었으면은 지금 이런 정도의 프로토타입이 나와 가지고 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전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좀 까먹었어요 시간을 한 (3년) 정도 지금 까먹었는데 어쨌든 내 올해까지는 힘들고 내후년 정도 내년 정도면 이와 비슷하게 뭐 테스트 해갖고 혹시 제가 뉴스에 나오게 된다면 아는 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길게 끌 수는 없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이너리 모, 모델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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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저기인데, 한요 정도가 한, 한 2,000평 정도 돼 보이고, 이게 이제 1,000평 정도 돼 보이는데, 뭐 뒤에는 모르겠고, 한요 정도? 한 3,000평 정도? 근데 3,000평을 캐메럴리처럼 그렇게 유인해서는 3 0 0평 못해요, 부부가. 부부가 맥시멈으로 새벽별 보고 저녁에 이제 달 보면서 들어와서 할수 있는 게 2,000평 정도? 외부 사람 안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고 아까처럼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하수식으로 뭐 이제 이렇게 한다면 처음에 이 신초 위로 자라는 거를 꺾어가지고 밑으로 처지게만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위에 삐죽삐죽 이제 올라오는 건 지나가면서 쭉 쳐주면 되고, 옆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건 그, 그, 트리머 있잖아요. 전정 트리머. 그걸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쫙 자르면 되거든요. 밑에 질질 끌리는 거는 그것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르면 되고, 이 중간에 이 잎이 가리는 부분은 그것만 이제 사람이 좀 이제 가면서 따주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수형이 가능하다고 하면, 뭐뭐 뭐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기계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기계화가 돼야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니까. 근데 일단은 뭐요 정도선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정도 수량을 확보를 할수 있고, 일단 와인에 재고가 쌓여 있어야 그걸 갖다가 뭐 어디 협상을 하던 뭐 내가 팔, 뭐 그런 걸할 수가 있으니까.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저의 이상향. 이런게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처음에 이 포도 양조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개별적으로 와인 박사가 돼야 되고, 와인 양조를 막 전공해야 되고, 그에 따른 설비 같은 것도 다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남들이 다 그렇게 해왔던 길을 나도 똑같이 가야 돼. 근데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관이 개입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표준화된 모듈 같은 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만병을 생산하고 싶다. 그럼 만병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목록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양조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모듈화 하면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이제 2000명 생산하고 뭐 거기에 10개 붙이면 이제 2만 명뭐 생산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의 과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그 충북의 와인 연구소하고 저희하고 그농가원의 발효 식품과하고 같이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되면은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와인의 양조 적성을 독특하게 개량하고 아니면 좀더 수준을 높이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이 은거든요 표준화가 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새로운 형태의 와인을 만들고 근데 그 기반을 다지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땅에 다 이제 헤딩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